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자, 오늘은 흥선대원군을 만나러 갈 겁니다. 흥선대원군? 이름이 너무 길어요. 그렇죠. 자, 이 대원군은 조선의 왕 중에서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던 경우에 그의 아버지를 부르던 호칭이에요.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임금인 고종의 아버지신 거죠. 왕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도 원래 왕이었던 거 아니에요? 뭐지? 아, 복잡해. 조선 후기에는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은 왕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친척 중에서 왕을 찾다 보니까 대원군 칭호를 쓰는 사람이 생겼던 거죠. 근데 왜 왕이 아니라 왕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? 흥선대원군은 조선 후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. 자, 일단 만나러 가봅시다. 출발! 기분 참 좋다! 밀리리야! 밀리리야! 니나도! 아, 음식이 정말 많구나! 천천히 좀 드세요. 그러다가 체해요. 괜찮아! 너희들도 보고만 있지 말고 음식 한번 먹어봐! 참 맛있네! 무슨 잔치가 열렸나 봐요. 부잣집인가? 어마어마해! 이 집 주인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안동 김씨거든. 오늘이 생일이라네. 야, 동네 양반들 다 모였네. 다 모였어! 나는 배나 채워야겠다. 아저씨, 며칠 굶으셨어요? 사실 말이야, 내가 저잣거리에서 노름을 하다가 돈을 몽땅 잃었거든. 어우, 냄새. 설마 그분이 흥선대원군은 아니시죠? 맞아요. 정말요? 근데 왜 저러고 계세요? 조금 비굴해 보였어요. 지난번에 조선 후기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 정치 배웠잖아요. 이 세도 정치는 이 백성뿐만 아니라 왕실 가족도 좀 힘들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왕 대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똑똑한 왕, 당연히 부담스럽죠. 그래서 안동 김씨 세력은요, 똑똑해 보이는 이 왕실 가족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흥선대원군은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어수룩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아, 연기한 거구나. 그런데 그 흥선대원군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와요. 왕이었던 철종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. 이때부터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큰 어른이었던 이 대비의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. 결국 철종이 죽은 뒤 대비는요, 흥선대원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라. 이게 바로 조선 26대 왕 고종입니다. 와,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네요. 대단한 사람이었구나. 흥선대원군의 아들 이 고종은 12살의 왕이 됐는데요. 너무 어려가지고 정치를 할 수 없었죠. 권력은 순식간에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손으로 떨어집니다. 그리고 그는 드디어 이 조선의 개혁을 위한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. 오, 궁금해요. 빨리 가보자. 그래. 조선 최고! 흥선대원군 더 최고!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? 지금 나쁜 관리들이 싹 다 잡혀가고 있다고. 드디어 안동 김씨가 망하는 건가? 정말요? 왜요? 왜긴! 흥선대원군께서 이 나라를 싹 다 바꿨잖아. 아이고, 탕가놀이분들. 그동안 우리 백성들 돈 뜯어가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? 이제 남은 인생 편안하게 감옥에서 보내시지요. 세금 안 내요? 아, 그뿐이 아니야. 흥선대원군께서 세금도 줄여주신대. 게다가 이제는 양반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지 뭐야? 근데 양반들이 정말 세금을 낼까요?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. 가만히 있지 않으면 흥선대원군께서 혼내주실걸?
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. 와, 그럼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나? 흥성대원군 정말 멋지다. 그치? 세도 정치에 맞선 이 흥선대원군은요, 그야말로 과감했어요. 안동 김씨가 주물렀던 이 조정에서 단칼에 그들을 몰아냈죠. 집권한 지 5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60년 넘게 이어온 세도 정치를 뿌리 뽑는 엄청난 개혁을 펼친 거예요. 그럼 이제 조선은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나요? 흥선대원군이 한 여러 개혁, 많은 백성이 환영을 받았는데 원망을 받은 것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이 추락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, 이걸 다시 짓는데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거든요. 시작은 좋았는데 안타깝네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흥선대원군이 펼친 이 정책은 지금까지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좀 나뉘고 있거든요. 그 정책이 뭔데요? 마이크 테스트. 자, 지금부터 우리 조선은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수교하지 않겠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. 땅땅땅. 최근 해안가에 자주 나타나는 서양의 배들 때문입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최근 서양의 힘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우리와 교역하자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꾸밀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그들과 접촉하게 해서는 아니 돼요.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청나라가 서양의 힘센 나라들 때문에 고생한 걸 모르고 하는 말씀이시오. 절대로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오. 하지만 옆나라 일본은 서양과의 교류를 통해서 빠르게 발전한다던데요? 물론 서양의 물건들이 신기한 건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은 아니오. 여봐라! 조선의 문을 굳게 걸어 잠궈라! 서양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이 정책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거든요. 흥선대원군은 이 서양과 교류하는 것이 조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. 서양의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 아닌가? 결과적으로 나라의 문을 굳게 걸어잠근 그 흥선대원의 정책은요, 조선 근대화를 막는 걸림돌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빠르게 변하는 이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. 듣고 보니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었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위해 펼친 흥선대원의 개혁 정치는요,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. 자, 어쨌건 역사여행 오늘도 잘 마쳤으니까요, 별을 줄게요. 야!